감자에 엄청 좋은 효과를 봤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감자에만 한번 해보려고. 안녕하세요. 쟁이 기촌 생활의 쟁입니다. 오늘 그 감자 심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이제 거름 뿌리고 복합 비료 뿌리고 재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두룩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이 로타리를 칠 때 저희가 있던 거를 한번 준 거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보충으로 한 두 포 정도만 거름을 뿌리고 중요한 건 요 재. 요 재가 제가 황토방에서 겨울에 불을 뗐거든요. 계속 불을 뗀 걸 계속 모았어요. 모아서 이제 감자 심을 때 쓰려고 모아라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그래도 꽤 많아요. 그래도 올해는 이제 감자 심을 자리에만 한번 재를 듬뿍 줘서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 동네 분들이나 뭐 지금 예전에 그 농사를 많이 짓던 분들이 재를 많이 뿌리면 감자가 엄청 잘 된대요. 엄청 잘 된다 해서 올해 특별히 농사 그 황토방에 불을 떼서 재를 일부러 모았어요. 감자 심으려고. 그러니까 올해 한번 재를 넉넉히 뿌려서 감자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재 뿌리고 퇴비 뿌리고 복합 비료 뿌리고 그래서 이제 밭고랑을 만들어야죠. 그래서 비료는 이제 그냥 복합 비료예요. 뭐 21-17-17 복합 비료 뿌리고 퇴비는 이제 그 농협에서 이렇게 나오는 퇴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재는 저희가 황토방에 불을 떼면서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뭐 합판이나 이런 그 화학물질 들어간 나무는 떼지 않은 거거든요. 순수한 나무만 떼서 만든 재예요. 그리고 이 재가 토양 산성화를 중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라더라고요. 그래서 그 뭐 산성인 토양을 중성이나 뭐 알칼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pH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아주 좋은 거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뭐 쓰레기 태우고 뭐 막 이런 거를 쓴 재는 안 좋죠. 뭐 중금속도 있고 뭐 이런 게 안 좋으니까 거름에 쓸 거는 이제 순수하게 나무만 태운 거 그런 걸로 하는 게 좋아요. 뭐 토양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마늘이고 뭐고 다 모든 작물에는 다 좋은 거지. 특히 감자에 엄청 효과를 봤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감자에만 한번 해보려고.
이렇게 그 감자 씨를 사왔는데, 요게 수미, 백작, 홍영, 자영, 이렇게 요런, 요게 한 상자에 이렇게 네 종류가 들었어요. 네 종류 들었는데, 지금 이게 너무, 이게 순이 너무 길잖아요, 이거. 이게 이렇게 길면은, 뭐 끝이 이렇게 죽으니까 이게 심어도 죽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그냥 심으면 또 이렇게 움직이다 이게 똑 떨어지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를 한 5m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요게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죠.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따버리면 싹 따버리죠. 따지니까 안 되고 이렇게 남겨 놓으면 이제 요게 크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기왕이면 전문으로 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을 거니까 이렇게 또 네 가지로 여러 가지로 심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어느 한 가지만 뭐 수확이 더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골고루 있는 게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심으려고 합니다. 그 요 간격은 20cm에서 25cm 요 간격으로 심는 게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. 뭐 요즘에는 뭐 30cm도 심는다 그러는데 저희는 25cm로 야 20cm에서 25cm 요 정도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심기 시작합니다. 한 뼘 간격이네. 한 뼘은 넘지. 한 뼘은 넘지. 싹이 위로 오게? 아니 통이니까 뭐 꼭 위로 어떻게 올 수는 없지고 수미 감자만 쳐 심고
이렇게 저 수미, 백작, 홍영, 자영 이렇게 네 가지 품종을 이게 나눠서 심었습니다. 심고 그 컵으로 뚜껑까지 씌워서 이제 마무리했고요. 올해는 그 네 가지 종류의 감자가 어떻게 달릴지 저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많이 달려서 많이 캐야 할 텐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